살기가 충만했던 게 아니라 살려고 버틴 거야. 다들 타이틀 이렇게밖에 못 뽑아! 미안하다. 근데 이건 정말 아니야. 동거. 동거라. 동거가 아니야. 잘 들어. 경찰들이 찾지 못한 범인 김형수를 조현우가 찾아서 납치 감금한 거야. 설마 김형수랑 같이 감금돼 계셨던 거예요? 그래. 와. 오해지. 뭐 괜찮은 거라도 있어? 지금 조현우한테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데 솔직히 20년 전 김형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. 그러니까 김형수를 잡아도 20년 전 사건은 처벌을 못 받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신문사들도 김형수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. 태안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이후 사건인지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죠. 김형수의 형량이 좌지우지되는 건 그 이후 사건이니까요. 손가락이 무기인 시대야. 클릭수를 높여야 돈이 되니까 이 손가락으로 누가 다치는지 누가 죽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지. 내가 그랬고. 우리 이미 딸을 잃은 피해자 부모들한테 다시 칼이 되는 그런 쓰지 말자. 자, 김형수 1차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빠짐없이 조사해서 기사로 내보낸다. 오케이? 네! 빨리 바뀌자. 박기장, 오해지하고 20년 전 사건 피해자분들 다시 한번 만나봐. 증거 추적한 남 계장님을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고.